식당에 음료수 시켰는데 오픈으로 따니까 녹이 슬어 있었어요. 음식이나 위생에 예민한 편인데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겠다 싶어 그냥 알바생한테 조용히 바꿔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조금 찜찜한 건 옆에서 사장이 보고 있었는데도 사과 말도 없다는 게 조금 찜찜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. 걍 멀긴 자.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. 뭔가를. 남들한테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. 보살도는 기대하지 마시고. 중생이 그렇다. 중생은 살짝 환자다. 중생은 살짝이라고 했지만 사실 꽤 환자일 수 있어요. 중생은 좀 많이 좀 힘들다.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. 지금 오픈으로 녹슨 거는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. 뭐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한번 이해해 주시고 나부터 잘하자. 이게 보살식 마인드입니다. 나부터 잘하자. 나라도 정신 차리자. 나라도 정신 차리자. 내가 바뀌어야 중생이 바뀐다. 중생한테 너무 기대하면은 화만 난다. 기대하면 화만 나요. 우리도 다 같은 환자입니다. 어딘가 아파요, 마음이.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지만 마음만 갖고 있는 우리 마음도 다 어딘가 아파요. 저는 군자도 보살도 다 마음이 아프다고 봐요. 성인도 어딘가 아파요. 아파요. 그 아픔을 어떻게 잘 치유하면서 가느냐지, 성인은. 안 아픈 사람이 있다.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, 그러면. 그 사람이 중생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? 나부터 잘하죠. 근데 화는 난다. 뭐, 나도 중생이다 보니 화는 난다. 나도 내 애고를 좀 달래줘야겠다. 그래서 뭐 욕도 할수 있고 저는 왜 욕도 허용하느냐? 그렇게 해야 우리 애고의 중생심이 좀 빨리 진정이 돼요. 최대한 그 죄는 덜 짓되 필요한 방편을 써가지고 빨리 나도 돌아와야 돼요. 나도 환자인데 나도 아픈데 왜 나한테만 갑자기 성인 군자 같은 그 처신을 요구해요? 우리 애고도 못 됐고 탐진치 덩어리고 우리 애고도 아프니까. 그래서 오히려 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나도 아프니까 나 아픈 걸 가지고 상대방 아픈 마음도 이해해 보고 또내 아픈 마음 달래주기 위해서 방편도 잘 써야 돼요. 나부터 잘하자. 어차피 내말 들을 건 나밖에 없고 사실 나도 내말잘안 듣지만 그나마 내말 들을 건 나밖에 없다. 나라도 정신 차리자. 남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자. 남들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는 기대치를 낮춰라 이런 뜻입니다. 기대치를 낮춰라. 어떤 그 무지와 아집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일단은 뭔가에 빠져 있는 건 확실하다. 뭔가에 빠져 있을 건 확실하다. 환자가 환자 마음 아는 듯안 아파 본 의사는 공감해주기 힘든데, 그렇죠? 중요한 건 기대치를 낮추자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이런 거죠. 이 보살 마음 아니에요? 보살? 유마경에 유명한 말 나오죠? 보살심의 대표적인 수로.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. 중생이 아프면 나도 또 아파요. 근데 나도 환자예요. 왜 중생이 아픈데 어떻게 나만 건강해요? 내 양심이 아픈데. 중생이 아프면 나도 괴로운데. 누군가 한 명이라도 울고 있으면 나도 괴로운데.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죠. 아프냐?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인도 성자는 그러죠. 아프냐? 그래서 네가 중생이다. 아프니까 중생이다. 안 아프면 성자다. 이해되시죠? 보살은 다릅니다.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. 이게 보살심입니다.